민사법, 형사법, 교통사고 상해법 전문 잔오 변호사 그룹 제공입니다. 미주한이 최대 규모,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서울 메디컬 그룹 가장 많은 사안의 주치의와 전문의가 속해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을 통해 전문의 허가도 아스팡 메디케어의 제목품은 가입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 메디컬 그룹은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 메디컬 그룹 소중한 나와 가족을 위한 선택 서울 메디컬 그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8월 13일 월요일 USK 뉴스 시작합니다. 이 뉴스는 시리즈 XM 레디오 채널 144번을 통해 미 전국을 방송하고 있는 단일한 국제방송 제공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헤드라인 전해드립니다. 유나이티드 라이 대체 백인 민족주의를 외치는 신나치 등 우파 단결이라는 집회가 1년 만인 어제 버지니아주 샬럿스빌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워싱턴 DC에서 열려 무대를 낳지만 비가 내리면서 집회는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이후 미국에서도 한 예비 정치인의 학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플로리다주 하원에 출마한 한 여성 후보의 학위가 5개월부터 문제 제기가 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각 주 정부와 지역 학교들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10대 청소년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뉴욕도 동부 지역에 지난 주말 집중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 피해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홍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ABC 방송이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11월 한 도로변에서 경과 두 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현장 속 경관들 번지어를 떨고 용의자로부터 총격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식입니다. 워싱턴 증가가 또다시 뒤집고 있습니다. 이번에 크게 늘어서 유일하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보좌관으로 일했던 오마로스 매니볼트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 발언을 폭로한 데 이어 이번엔 사임 압박 테이프까지 공개하면서 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 내에서 유일하게 흑인 보좌관을 지냈던 오마로스 매니볼트 의원의 자서전이 그 도화선이 됐습니다. 의원의 책속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흑인을 인종차별하는 N자로 시작하는 이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조차 서슴없이 이 인종차별적인 단어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책 제목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서 그런지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의 언힌지더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뉴먼이 존 켈리 비서실장으로부터 사임 압박을 당했다는 육성 공개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20초 분량의 녹음 파일을 보면 켈리 실장이 좋은 분위기에서 자진 사임하라고 강요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험한 꼴을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백악관 모든 직원은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일한다며 켈리 실장의 육성 녹음까지 공개되면서 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녹음이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 백악관 상황실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이라 허술한 보안 시스템 없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단 매니골드 뉴먼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했던 MBC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에 출연한 이후로 지난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에 합류해 백악관에서 일해왔으며 지난해 12월 켈리 실장에 의해 해임됐습니다. 지난해 8월 12일 버지니아주 샬럿스빌에서 백인 극우파 집회에 반대하는 시위가 폭력을 번지면서 한 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을 입게 돼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유나이티드 라이, 즉 백인 민족주의를 외치는 신나치 등 우파 단결이라는 이 집회가 1년 만인 어제 버지니아주 샬럿스빌에 이어 오늘은 워싱턴 DC에서 열려 그 우려를 낳았습니다. 1년 전 샬럿스빌에서 발생했던 충돌, 그 1주년을 맞아 백인 민족자들이 오늘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백 명의 반대 시위가 그 뒤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워싱턴 DC에서 열린 유나이티드 라이즈 집회에선 반대 시위 규모가 오히려 백인 민족주의자나 신나치 등 대한우파 참가자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백인 민족주의자들은 약 20~40명 정도 모습을 보였던 가운데 이를 주최한 유나이티드 라이즈 우파 단결 집회를 주관한 측에서는 안전을 고려해 수많은 지지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전하게 됐습니다. 앞에 워싱턴 DC에서 오늘 펼쳐진 집회는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인해 시작한 지 약 1시간 남짓 뒤 중단되게 됐습니다. 한편 어제 버지니아주 샬롯스빌에서 있었던 집회 규모도 비슷했습니다. 백인 구구파 집회, 백인들보다 이를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더 많이 참여했던 가운데 혹여 모를 폭력 사태에 대비해 현지 주지사가 집회에 앞서 비상사태를 내리게 됐습니다. 한편 이처럼 샬롯스빌 보안이 철저히 지워진 상태에서 다운타운에서 체포 4건만 있었을 뿐 시위는 대체적으로 평화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8월 한 백인 민족주의자가 헤드헤드를 차로 치러 죽이면서 샬롯스빌이 한때 혼돈으로 뒤엎인 상황과는 매우 상반되는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플로리다주 고교 총기난 사건이 벌써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전 발생했던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총기 사건 이후 시작됐던 학생들의 총기 규제 개혁 시위, 파크랜드 학생들의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 투어가 마침내 6개월 만에 뉴타운에서 그 끝을 맺었습니다. 일요일이었던 어제 샌디 초등학교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페어필드 힐스의 수많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제키 코니언 학생은 파크랜드와 뉴타운 사건의 공통점을 가리키며 50개 줄 걸친 장장 6개월간의 투어가 뉴타운에서 막을 내리는 그 상징성에 대해 역설하게 됐습니다. 이 코니티컷주는 플로리다주와 달리 엄격한 총기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 주최자들은 자신들 살고 있는 지역구 밖에서 일어나는 각종 총기 밀매, 유권자 등록에 보다 강력한 총기 규제법이 이 나라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동참해주고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도 한 예비 정치인의 학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플로리다주 하원에 출마한 한 여성 후보의 학위가 목요일부터 문제 제기당하면서 그 논란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보수당원으로 플로리다주 하원 제73지역구 주하원으로 출마한 멜리사 하워드 후보가 오하이오주에 있는 마이애미 대학을 나왔다고 주장한 가운데 현지 FNA 뉴스는 이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워드 측은 이것은 메리나 씨와 그리고 그녀의 명예 상처를 입혔다며 입장을 표명하며 그녀는 마케팅 전공으로 학위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워드 측은 성적표와 졸업장과 포즈를 취하는 사진 등을 개인 페이스북에 올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이 사진들은 지워졌습니다. 현재 마이애미 대학 측의 CNN과 또 다른 뉴스 매체에게 하워드가 학위를 딴 어떠한 기록도 없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또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학교를 다녔지만 졸업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으며 심지어 하워드가 올렸던 이 페이스북 사진에도 오류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재 하워드가 이 페이스북 등에 올린 관련 자료는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편 하워드 측 선거 캠프 측은 후보의 남편이 지난 금요일 밤 심장마비로 인해 입원했으며 이로 인해 하워드 후보 측은 가짜 뉴스가 아닌 남편에게 현재 모든 일을 집중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헐리우드 스타 린제이 로한이 최근 미투 운동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서 비난을 일자 사과를 하며 급격히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렌지 로아는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투운동에 대해 여성이 약해 보이기 때문이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비난일자 일요일이었던 어제 피플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더 타임스라는 인터뷰로 상처와 고통을 느낀 여성들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며 자신은 거짓 증언으로 미투 운동을 악용하는 사례가 안타까웠다며 그 해명했습니다. 로아는 자신의 발언이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며 자신이 야기한 고통에 대해 거듭 사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투 운동에 대해 강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말하는 용감한 여성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며 그들의 증언은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고군분투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덧붙이게 됐습니다. 각 주 정부와 각 지역 학교들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10대 청소년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줄이 청소년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보건당국과 학교 학부모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냄새가 나지 않는 전자담배로 인해 10대 청소년들이 몰래 담배 피기가 쉬워지면서 10대들의 니코틴 중독 현상이 매우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식품의약점은 미 정부 편의점과 소매상 주유소 등 약 40여 개 각급 매장에 18살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라는 경고문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전자담배를 많이 구매한 것을 알려진 온라인 경매업체 이베이, 이베이사에서도 자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전자담배 일부 목록을 삭제할 것을 정부 당국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자신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자담배 줄을 피우는 청소년들의 수가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줄은 지난해면 매출이 700%가 올라 2억 2,46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자담배 시장도 지난해 약 40% 증가해 11억 6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식품의 약점은 좀 더 강력한 규제에 나서야 된다고 밝히며 학부모들도 집에서 아이들의 전자담배 흡연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제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타이완의 한 노인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10수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네, 타이베이 방송에 따르면 현재 시간 오늘 새벽 4시 36분 타이완 신베이시 한 노인병원 7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화재 발생 시 연기가 좁은 통로를 타고 병동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바람에 그 피해가 더 컸습니다. 9명 사망자 외에도 대피 과정에서 환자와 간호사 등 약 30여 명이 연기에 지식됐습니다. 급히 인공호흡을 하고 인근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했지만 현재 16명은 위독한 상태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병동 내 전동 침대에서 불꽃이 튀고 폭발음이 있었다는 한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침대 전기에서 그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타이베이 경찰은 계속해서 화재 원인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멘에서 폭격당한 스쿨버스 소식 전해드려봤는데요. 폭격 전 통합버스 안에 타고 있던 어린 학생들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그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예멘 북부에 위치한 학교 학생들, 이날 여름학교 졸업을 기념하기 위해 견학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때 소년 중 한 명이 찍은 비디오, 동생이 스쿨 내에서 놀고 떠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청각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잘 다녀오라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이 통합버스는 공습을 당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사다 북부에 위치한 반란군을 위한 묘지 견학에 갔었다 이처럼 변호하는 것입니다. 당국은 기자회견에서 당시 공습으로 사망한 쉬운 한 명 가운데 무려 40여 명이 이들 어린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상자 79명 가운데 56명이 바로 어린이들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토니오 구테레스 위성 총장은 이번 공격을 신랄히 비난하고 독립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예멘 전쟁은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만여 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전쟁으로 사망하고 4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약 1,500만 명에게 식수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고통 속에 있다고 합니다. 잠시 전화 소식도 끌어와서 생활과 제 소식들을 묶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차량들이 떠내려가는 각종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보스턴 북쪽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지난 주말 동안 8.1c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운전 중 차량이 멈추거나 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차량끼리 서로 추돌하는 등 각종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뉴저지주의 리틀폴스에서도 불어난 물에 차량들이 떠내려갔습니다. 이 밖에도 버지니아주, 메릴랜드,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 등 7개 주에서도 홍수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북동부 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또 다른 폭풍우가 상륙하면서 추가 비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에 동부 지역과 달리 폭염이 예상되는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 등 4개 주에서는 현재 돌풍이 예보되고 있어 산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네, 앞서 뉴욕 등 동부 지역의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홍수 피해가 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처럼 홍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ABC 방송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홍수 피해가 발생해 갑작스럽게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도 집으로 돌아올 경우 관계자들은 안전하다고 할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했습니다. 심지어 집에 들어왔을 때라도 반드시 전기 기술자가 전기 패널을 청소하고 안전한지 시험해보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하며 벽이나 바닥에 주저앉은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봐야 됩니다. 가급적 모든 피해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기록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기록은 보험 에이전트와 지역 자치제에게 알려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밖에도 홍수로 인해 유입된 물들은 하수물과 다른 오염물질로 인해 심한 오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물 내부에 구조적 피해가 보일 경우 즉각 유틸리티 회사와 연락을 취할 것 등이 당부됐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차량 안에 타고 있던 7살 어린 소녀가 차량 밖에서 날았던 총탄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7살 소녀와 그의 아빠 그리고 여동생은 잠시 장보러 마트에 들어간 엄마를 이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차장에 있던 다른 차량 안에서 두 남성이 서로 총격전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두 남성이 총격전을 벌이면서 쏜 총알이 소녀가 타고 있던 차량을 향했고 소녀는 머리에 총을 맞고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소녀 가족들은 자신의 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총에 맞아 사망한 이 슬픔은 그 어떠한 슬픔에도 비교가 안 된다며 꼭 범인을 찾아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주 쉘프군은 이 남성들에 대한 정보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10,000달러의 보상금이 걸렸다며 용의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도로변에서 경관 두 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현장에 있는 경관들 언제 어느 때고 용의자로부터 총격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데니얼 테이 클레이라는 한 운전자가 과속운전으로 도로 순찰대에 접근됐습니다. 두 명의 경관이 용의자 클레이를 차량 밖으로 끌고 나와 음주운전과 몇 가지 테스트를 했지만 이를 통과하지 못하자 그를 체포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용의자 클레이는 반항을 하기 시작했고 경관들은 테이저건을 쏴 다소 저항이 잦아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용의자는 운전석을 열고 총을 꺼내 경관들을 향해 쏘기 시작했습니다. 한 경관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또 다른 경관은 총에 맞아 끝까지 범인을 향해 총을 쐈지만 결국 경관은 총을 맞으면서 범인은 도망갔습니다. 두 경관은 결국 사망했다고 합니다. 현재 체포된 범인은 이번 달 말 양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타주의 한 남성이 부부싸움을 하는데 경비행기를 몰고 아내와 자식이 있는 자택으로 돌진해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지 시각 오늘 새벽 2시 30분경 유타주에 위치한 도웨인 유드라는 이름의 이 남성. 쌍발엔진 오이오세스와 경비행기를 몰고 유타주도 설트레이시대에서 약 60마일 떨어진 자신의 2층 집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비행기가 집을 덮치면서 주택은 화약으로 뒤덮였습니다. 비행기는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집 앞마당에 세워놓았던 차량도 전복됐습니다. 다행히 집에 있던 아내와 아이는 사고 직전까지 나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들이받았던 조종사 남편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남편 유드는 전날 밤 심하게 부부싸움을 벌이다 아내를 구타한다는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됐으며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서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 소속 경비행기를 몰고 사고를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남가주 랭캐스터지 한 식료품점 앞에 돌기둥 내부에서 사체 한 구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사체에는 웨스트 에비뉴 K700블럭에 위치한 윙커푸즈 식료품 가게 바깥에 있는 석조 기둥 내부에서 발견됐습니다. 식료품 매장 관리자에 따르면 기둥에서 심한 악취가 나서 하수 문제가 있는지 처리를 하기 위해 배관봉을 불러 기둥 겉면을 부쉈다고 합니다. 그때 테니스 신발이 발견되면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 경찰은 약 2주일 전 차량을 탈취해 도주한 한 운전자가 도주 도중 차량을 버리고 이 식료품점 옥상으로 도주했다가 실족한 것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료품점 옥상을 가보면 기둥 내부에 있는 큰 구멍이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접했던 용의자가 이 구멍에 빠져 질식사한 것을 보고 경찰은 현재 순직 남성에 대한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다음으로 시작되는 이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의 홀리 선불, 리버사이드 카운티까지 위협한 가운데 진화에 다소 진전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가속도로부터 52%의 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23,000여 에이커 이내와 12채의 구조물을 파괴한 홀리 선불이 다소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불길이 리버사이드 카운티 레이커 에이시뉴 15번 프레이선 상사에 위치한 은퇴노인들의 커뮤니티 불까지 향하면서 또다시 어제만 해도 레이커 에이시뉴 지역 약 21,400여 명의 주민들에게 자발적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미 2,700여 주택이 위협을 받으면서 7,000여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 관련 코로나 누르코 통합계획과 레이커 에이시뉴 통합계획에도 휴교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산불, 이미 1,500명 이상의 소방관들이 일주일 넘게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오늘까지 진화 52%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남가주 일대는 대기 오염이 매우 심각해 가급적 주민들 야외 활동이 자제해 주고 등이 당부됐습니다. 네, 모든 아이들에게 배토스쿨은 언제나 긴장되는 순간이지만 특히나 현역군인 장병의 자녀들 경우 배토스쿨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샌디에고 유치원에 입학하는 조언 스탠리 엄마 사라 스탠리는 아이가 학교 유치원에 입학을 해도 곧 전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의 환경이 금방 바뀔 것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정근이 찾은 부모 때문에 대부분의 군인 자녀들 역시 전학이 찾아불안하지만 학창시절을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기러기 신세인 가부 역시 상당한데요. 샌디에고 통합교육부 지부는 군 자녀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백투스쿨이 다가오면서 무려 백신 접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LA 한인타운 인근에서도 저소득 층을 대상으로 한 학생들 물론 일반 성인들까지도 무려 백신 접종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 이 무료 백신 접종 행사가 열렸습니다. 먼저 남가주 LA 지역입니다. 4번 커뮤니티 클리닉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윌튼 플레이스 인근 멜로 세븐에서 무료 백신 접종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는 $1,200라는 백신 접종을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들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백투스쿨에 앞서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그리고 일반 성인들도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텍사스 달라스에서도 경찰국이 주관하는 무료 백신 행사가 달라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곳에서는 18살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이 무료 제공됐습니다. 한편 LA 통합교육의 경우 학생들은 계약 전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백신 리스트를 확인해 제출해야 됩니다. 인기 스티콘, 셀브 바이더벨의 배경이 됐던 한 식당이 웨스트 헐리우드 쪽에서 오늘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이 소식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큰 관심이 모였습니다. 네, 인기 스티콘 셀브 바이더벨, 오늘 시티콘 29주년을 맞이해 웨스트 헐리우드 쪽에서 셀브 바이더맥스라는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이 더맥스는 셀브 바이더벨의 주인공인 제크와 갱들이 만나던 식당으로 지난 5월 사나모니카 샤피센터 그 문을 열었습니다. 더맥스 팝업 스토어는 주크박스와 아케이드 게임 그리고 빨간 락크 등 복고품으로 꾸며져 있어 셀브 바이더벨이 첫방에 됐던 지난 90년대 초반을 연상시켜 기성세대로부터 큰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웨스트 헐리우드 쪽에서 셀브 바 네, 저희 스킨방송 시청자들의 미국 내 다양한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화 소식 듣고 돌아와서 레베나 씨와 오늘의 증시 그리고 전국 개소리 낙엽 전해드립니다. 수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양한방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그레이스 최. 그레이스 최 척추진료 한방통은 단기간의 치료로 최상의 효과를 보여드립니다. 24가지 이상의 한약재가 들어간 건강한 생리통, 여드름, 비만약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경제 압박에 터키와 이란 등의 중국 등과 연대가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부분 미국과 외교적 마찰을 있는 국가들로 저마다 교류를 강화하며 일명 반미 연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인데요. 여기 트럼프만 관세 부과로 촉발된 미국과 무역전쟁에 직면한 중국 등 미국의 봉쇄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내건을 구성한 터키, 이제 신흥국들까지도 그 위기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세계 경제를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한 이후 바람잘 없다는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미국 내에서는 이런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가 미치지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세계 경제가 휘청이면 미국 역시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과연 트럼프 대통령도 모르지 않을 텐데요.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8월 13일 오늘 보내드린 뉴스 캔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